과거 그 구태의연한 예능 작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애당초 제외하는 추세입니다. 예능의 기류가 바람직하게 바뀌고 있어요. 선생님, 어제 뭐 오셨어요? 단골 밥집이 맛이 변하면 뭐 주방장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뭐 재료를 아끼기 시작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알던 맛이 아니면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본래 열혈 팬이 가장 극렬 안티가 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기대감이 큰 만큼 아쉬움이 더큰걸 거예요. 제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바라보는 심경이 바로 딱 그렇습니다. 첫 화부터 빼놓지 않고 쭉 봐왔는데 언젠가부터 해괴한 먹방이 프로그램을 지배하면서 또그 매니저 분량이 구색 맞추기에 머물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313화 배우 윤종훈 씨 에피소드는 그야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반갑더라고요. 일단 매니저가 눈에 들어옵니다. 김수민 매니저, 윤종훈 씨와 일을 한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윤종훈 씨가 어찌나 좋은 사람인지 자신의 운을 다 써서 이 배우를 만났다는 생각이 든대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하고, 올바르고, 준법 정신 뛰어나고, 청렴 결백하고, 이 대목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윤종훈 씨가 팬들에게 선물을 안 받는데요. 어떤 연예인은 일부러 자기가 갖고 싶은 거쓱 SNS에 올려둔다잖아요.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뜨끔했던 건 촬영장에서 드라마 촬영 현장의 경우 스텝이 어언 100명에 달하는데 그 100명의 이름을 윤종훈 씨가 다 외운다는 거예요. 제가 출연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들의 경우 스텝이 10명이 채안 되는데요. 예전에는 당연히 마땅히 스텝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스텝들의 이동이 잦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새로운 스텝의 경우 이름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나이 들고 나면 특히 고유 명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친한 친구 이름도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루 뭉술 애매하게 성만 외워서 윤 작가님, 뭐이 PD님 이런 식으로 부르곤 했어요. 그런데 윤종훈 씨는 100명의 이름을 다 외운다는 거잖아요. 제가 반성했습니다. 각성했어요. 윤종훈 씨가 매니저 생일 선물로 진 인사 대천명이라는 글귀를 써줬어요. 많이 써본 솜씨더라고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진 인사 대천명이 윤종훈 씨 삶의 모토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수빈 씨가 좋아한다는 향을 기억했다가 선물을 했는데 수빈아 선하게 승리하자라고 영수증에 남겼어요. 좋은 말이죠. 선하게 승리하자. 저는 지상파 방송이 유튜브나 OTT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이와 같은 선한, 올바른 기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아이템이 경쟁력이 과연 있겠느냐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방송이 얼마나 많은 인기 유튜버들을 앞다퉈가며 끌어들였나요? 장사의 신, 오킹, 이런 유튜버들을 여기저기 방송에서 볼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투자 전문가들도 방송에 많이 등장했고요. 그러나 이런저런 뒷말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셀럽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자산을 불려줬다고 자부하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라디오스타를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예능에 출연했고, 스스로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힌 바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예 없었잖아요. 앞서 예를 들은 단골 밥집의 맛이 변한 경우 가장 심한 케이스가 아마 MBC 놀면 무한일 거예요. 제가 무한도전부터 시작해서 놀면 무한이까지 지금껏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MBC 채널을 고정해 왔습니다. 습관인 거죠.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감. 무한도전이 2006년에 시작을 했으니 해수로 얼마예요? 징하다시피 오래된 인연이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무지 참고 볼 수가 없어서 한동안은 그 시간에 JTBC 배우 반상회를 봤어요. 그러다가 배우 반상회가 5월에 종영을 하는 바람에 다시 놀면 모하니로 돌아갔는데요. 얼마 전부터 TV에 무쇠소년단을 보고 있습니다. 무쇠소년단이 토요일 5시 50분에 방송을 시작하니까 예전 같으면 아마 MBC로 채널을 돌렸을 거예요, 중간에.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무쇠소년단을 쭉 봅니다. 놀면 모하니는 다시 보기로 보고요. 제가 만약에 방송평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놀면 모하니 다시 보기를 할까요?
무쇠소녀단은 진서연, 유희, 박주연, 설인아 네 배우가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성장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1박 2일에 방글이 PD가 TVN으로 이적해서 만든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무쇠소녀단이 10월에 열리는 통영 트라이애슬론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과연 성공할까요? 다들 운동의 진심이라고는 하나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진서연 씨는 수영을 전혀 못하고 심지어 물을 무서워한대요. 그리고 유희 씨는 자전거를 못한다고 합니다. 수영을 지금 배워서 자유형으로 1.5km를 자전거를 배워서 40km를 달린다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지난 5월에 자전거 타기 강습을 받았잖아요. 저도 뭔가를 해내고 싶어서 도전을 했던 건데 여름이라고 날씨가 너무 덥다고 연습을 통안 해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영하고 자전거 타기를 지금 시작해서 10월에 철인 3종 경기 완주를 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가능할까? 처음에는 별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첫 타를 보고 나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첫날에 기초 체력 테스트를 마치고 연습 삼아서 5km를 달려봤는데 4명 모두 완주했고요. 2회 때 롯데타워 123층을 40분 안에 주파하는 미션이 주어졌는데 유희 씨는 35분에, 설인아 씨는 36분에, 진서연 씨는 40분을 살짝 넘겨서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박주연 씨가 40여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 그만해도 된다. 단장인 김동현 씨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해냈어요. 엄청난 근성들이죠. 정말 놀라웠던 건 박주연 씨가 늦어지니까 유희 씨가 10개 층을 다시 내려가서 박주연 씨를 살피고 독려하는 기운을 북돋아주며 함께 계단을 오르는 장면. 123층을 올라가느라 에너지를 다 썼을 텐데 동료를 위해서 다시 내려갈 생각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라면 없는 모성애를 쥐어 짜내서라도 내려가 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라면 안 하죠. 못 합니다. 이게 뭐 생사가 달린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유희 씨를 다시 봤어요. 알고 보니까 드라마 쪽에서도 예능 쪽에서도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요즘 SBS 정글밥 오지로 가서 우리 한식을 전파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도 몸살이지 않고 눈치껏 열심히 잘합니다. 김병만 씨가 정글의 법칙 아이디어를 훔친 게 아니냐며 서운해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정글밥은 그 지역의 재료에 우리네 된장이나 고추 같은 소스를 더해서 한식을 만들어 먹고 또 주민들에게 한식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정글의 법칙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류수영, 이승윤, 서인국, 유희 씨 여기에 5회 팔로한 제도 편부터 배우 김경남 씨가 합류했는데요. 또 10월 17일부터 방송할 TVN 텐트 밖은 유럽 이탈리아 편 멤버가 발표되었는데 아주 기대되더라고요. 리더 라미안 씨를 필두로 곽선영, 이주빈, 이세영 씨 모두 배우들이에요. 무쇠소녀단 멤버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이렇듯이 징징거리는 사람, 대충하는 사람, 갈등을 불러오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 구태의연한 예능 작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애당초 배제하는 추세더라고요. 예능의 기류가 바람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이 19일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20일에 삼시세끼 라이트 첫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가수 임영웅 씨가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비록 트로트에 취약하지만 임영웅 씨가 올곧고 배려 깊고 성실하고 매사 최선을 다한다는 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하게 승리하자를 실천해냈잖아요. 선하게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하고 몸에 좋은 운동을 하듯이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나를 각성시킬 누군가를 보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번 주에는 배우 윤종훈 씨, 그리고 무쇠소녀단, 또 가수 임영웅 씨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